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충주 시내 기업들이 이를 위해 물품과 성금을 기부하며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충주시 태양광 사업을 대표하는 금강전기사업 주식회사에서 시청에 300만 원을 기탁했고 19일에는 설계, 감리, 시공업 등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두산 엔지니어링에서 충주시 보건소에 100만 원 상당의 간식과 생수 등을 전달했습니다. 20일에는 환경전문 공사업체인 충주시 환경업협의회에서 충주시 재난대책본부를 방문해 100만 원 상당의 간식과 생수 등을 지원하고 수고하고 있는 직원들을 응원했습니다. 이날 물품 전달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힘써주시는 분들의 기운을 복돋아드리고자 이번 기탁을 추진하게 됐다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모두 힘을 합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충주에 자리 잡은 기업들이 지역을 위해 온정을 나눠주시는 것에 큰 감동을 했다며 보내주신 응원에 힘입어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김현수였습니다.